큐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은 일단 뭐 주택 지표가 잘 나오고 뭐 그러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그이 뉴스들이 들어와 있던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별로 뜨끔미지근하게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S&P 500 전체 그룹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종목이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알파벳이 2% 튀었고, 퀄컴이 4.49%. 퀄컴이 이렇게 그 4.5% 가까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대신에 다른 종목들,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합권의 등락을 좀 보였고, 애플이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퀄컴은 4.5% 튀었는데, 그 시티그룹이 그 5G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좀 상승 출발한 이후에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반면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 UBS가 그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알파벳은 그냥 보합권에서 승낙을 보였어요. 목표주가 상승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 증시 보면 옆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횡보하다가 장 마감에 뛰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까지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이렇게 튀었는데 이튄 이유가 결국은 그이 알파벳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노무라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투자 의견은 그대로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왜 그러냐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어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아요. 근데 그 요인에 뭐라고 했냐면 노무라는 5G 산업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 주가가 이미 너무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하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도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 애플에 대해서. 근데 그 모건 스탠리 발표는 뭐냐면 아이폰 그 주기가 좀 빨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투자 의견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튀었어요. 결국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 일부는 강하게 반등을 보인 반면에 일부는 그냥 횡보하다가 장 막판에 그냥 튄 요인. 그다음에 반대로 그 네덱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휴렛패커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조정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한 모습. 결국은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적뿐만 아니라 호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부터는 호재성 재료에도 일부는 반응을 하지만 일부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들을 좀 보였죠. 거기다가 경제 지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를 보면 그 먼저 산업 생산 그 이게 이제 주택 시장 착공 건수라든지 허가 건수인데 이게 13년 내에 큰 폭의 증가를 했어요. 지난 137만 5천 건에서 160만 건으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저금리하고 그 고용시장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반응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년 대비 40.8%나 급증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뭐 5.8% 증가에 그쳐가지고 이 착공 건수는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향력 크지가 않았고, 네, 주목할 부분이 이쪽 산업 생산인데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요인은 자동차, 그다음에 유틸리티,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런 쪽에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반면에 그 제조업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대신에 이제 공장 가동률은 더 떨어졌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졸트,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우리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뭐 일자리 구하는 뭐광그 구하는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와 관련된 숫자인데 그 전월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680만 건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시장이 꺾였고
산업생산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 주택지표야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래서 미증시가 보합권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알파벳하고 애플이 튀면서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미국의 실적 시즌을 보면 그 전반적으로 그 S&P 500 기업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하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높으면서 이게 상향 조정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발표되는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발표된 것들을 보니까 한 1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72%밖에 안 돼요. 과거 같으면 이게 한 80%대 거의 90% 가까이 갔다가 이게 줄어드는 경향들이 좀 보이는데 별로 그리 높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난주에 마이너스 2.0%였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그 금융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실적이 잘 나오면 이게 줄어드는 경향들은 보이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마이너스 2.1%로.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높지 않았고 더 주목할 부분은 이외에요.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그 PER이 18.6배. 이거는 예전에 우리 법인세 인하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는 요인은 대형주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애플의 강세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호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을 보이다가 전체 금요일부터는 호재성 재료의 일부가 빠져나오는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점차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리 낙관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금 전에 트럼프가 그 농민들 대상으로 또 연설을 했었는데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끝나고 나서 농민들 이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너 잘하냐 못하냐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83% 농민들이 트럼프 잘한다 발표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장난 아니죠. 좋죠. 무역 협상 때문에. 1시간 36분의 행사가 있는 동안에 1시간 이상을 혼자서 떠들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얼마나 광을 팔았는지. 더 문제는 그러면 이번 주를 좀 볼게요.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우리나라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1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를 보면 플러스 5.3% 낙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뭐 실적 그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날 저녁에 화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독일의 GW 경기동향지수 같은 경우도 1차 무역협상 이후에 상당히 심리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경제지표들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주목할 부분이 뭐냐. 이게 20일부터 24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 21일부터 22일까지 트럼프가 온갖 장관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자기 자랑을 하겠죠. 뭐 그건 뭐 별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지는 않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하웨이 CEO라든지 라가르드라든지 많은 인물들이 이제 그 나가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발언 여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화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아침인데 자, 이 넷플릭스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 기업들 특히 판기업들의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해요. 나쁘지 않죠. 악재성 재료에도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호재성 재료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이 소폭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그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북미 쪽,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은 경쟁 심화 때문에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그 아시아 쪽에서 가입자 수가 크게 급증을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해왔는데 과연 그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화된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로 큰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높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증시,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같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수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영향을 주는 게 ASML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발표. 근데 최근 들어서 발표하는 기업들에 보면 향후 전망은 다들 좋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이게 큰 폭에 상승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폭에 강향, 그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물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증시가 상승을 유지를 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결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조건 상승하기보다는 그 매물 소화 과정, 거기다가 힘이 없으면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그 쉬었다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쉬었다 갈지 계속 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쉬는 한 주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설을 앞두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